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프로에서 광고하신다 그래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아니, 삼성이 제품을 제공해줘야지 왜 제가 가지고 와야 근데 되는지. 그렇게 좀 도와달라 했는데 피드백을 안 받으시는 모양이야. 아, 우리 광고주가 삼성이 아니라 SK텔레콤이더라고. 그래요? SK텔레콤. 아, 그래서 SK텔레콤에서 저기 개통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 네.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아, 삼성은 괜히 뭐야, 우리 광고주 이렇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여튼 SK텔레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기업 한번 좀 혼 좀 내주시는 겁니까? 혼내는 건 아니고요. 그 요즘에 그 주가에 뭐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칠까 이게 보다 보니까 워낙 다들 별로 안 좋잖아요. 뭐 미국도 또 긴축이고 뭐 오늘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요즘 들어서 주주환원 관련한 정책 발표한 데들이 조금 늘었어요. 예, 늘기도 좀 늘었고 네. 주가도 약간의 좀 기대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네. 그 실적 시즌 마무리하고 이제 그 주총회 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 쭉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카카오, 금호석유, SK이노, SK케미칼, 광주신세계, BY, 시포스코 이렇게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주주들에게 뭔가를 좀 보답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기업도 있고 뭐 싸우는 기업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일단 카카오가 정말 오랫동안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금요일날 주주환원책을 발표하면서 5%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몇 달 만에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뭐 배당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카카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성장을 중시하다 보니까 배당을 좀 잘 안 하는 회사 뭐 이렇게 좀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일단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15에서 30%를 재원으로 해서 한 5% 정도는 배당하고 한 25% 이하로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3천억 정도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궁훈 대표가 주가 15만 원 될 때까지 자기 월급 안 받겠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받겠다라고 좀 약속을 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그랬고 지금 월급이 얼마나 받으셨나 좀 봤더니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한 18억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억 정도 월급 받으시더라고요. 그 월급 많이 받으시군요. 상반기에? 네, 상반기에 18억이니까 한 달에 3억. 한 달에 3억? 네, 한 달에 3억. 네, 최저임금만 받으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될 때까지. 네. 네. 그래서 카카오의 과감한 배당 53원. 한 14만 8천 원에서 계속 이렇게 멈추고 있으면 미치겠네 이분은. 아 주가가 계속 한 14만 6천 500원 이런다. 15만 원 안 되고. 근데 배당은 53원밖에 안 돼요. 시가 배당률은 0.05%.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고. 이게 또 배당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지금 갖고 있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자사주 소각 3천억 계획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 진짜 주가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이게 사실 좀 되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때 일회성 이벤트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근데 자사주 매입 소각이 예. 근데 이게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데 단기에 올랐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보니까 꾸준하게 해야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네. 하고 마는 거는 아 그냥 호재 뉴스 그래갖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게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밸류에이션이 일어나서 그러는지 이게 좀 달라지는데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해서 주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회사를 보니까 메리츠금융그룹이 좀 많이 영향을 좀 미쳤어요. 그게 작년인가요? 작년에 왜 그 배당 컷이 나오면서 예. 그죠? 완전 폭락했었죠. 굉장히 폭락했는데 그때 이제 회사의 내부정기 정책이 배당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겠다 이렇게 바뀌어서 그 후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 올르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 예. 이게 올랐냐 내렸냐보다 더 유의미하게 제가 좀 눈에 보였던 거는 예.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하고의 주가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년 동안 물론 지금도 메리츠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 증권주 관련해서는 대장주인 미래에셋이 1년 동안 10%가 빠졌어요. 딱 1년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근데 메리츠증권은 한 60% 정도가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완전 차별화되던데. 예,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도 그 메리츠 화재가 190%가 올랐거든요. 그 그러니까 1년만 봤을 때. 190%? 예. 근데 대장 이게 많이 내려와서 190%예요. 와. 근데 대장주인 삼성화재가 25%가 올랐어요. 대박이네.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매입 소각이 메리츠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3월, 6월, 8월에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메르츠 화재는 3월, 6월, 8월, 11월에 합쳐서 한 3천억 정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 증명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거를 꾸준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그거를 신뢰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르츠 증권 같은 경우도 3월, 6월, 11월에 1000억, 1000억, 1400억에서 한 3400억 정도 이렇게 주식을 그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네. 아직 소각은 안 했습니다만 소각은 계획으로 발표를 해놨는데 어쨌든 이거를 꾸준히 하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뭐 한 번 하고 말겠지, 한 번 하고 말겠지 하다가 계속하네, 시장 유통 물량이 확실히 줄어드네, 네. 이런 거를 느끼게 되면 실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그럼 다른 이유로 올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같은 섹터에 그렇겠죠. 있는 회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험주라는 게 뭐 같이 가는 거니까 대부분 금리 영향도 하고. 근데 지금 사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결과적인 얘기인데 있어요. 결과적인 예. 얘기.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까 김프로님 말씀대로 어떤 ESG라든지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게 새로 시작하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번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이거를 주주들이 신뢰를 하고 아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자사주 소각을 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생길 하면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카카오는 이게 참 여전히 그 의문이 남는 거. 저도 이걸 잘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자회사 상장 관련 이슈가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카카오에서 얘기를 했던 게 야 이게 물적 분할로 상장이 문제지 자회사 상장이 문제는 아닌 거 아니냐라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원래부터 자회사로 있었는데 그쵸. 그걸 상장하는 거하고 LG 엔솔하고 같이 취급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뭐 뱅크페이 모빌리티는 신규로 법인을 만든 거고 뭐 게임즈나 엔터 같은 경우는 뭐를 인수해서 한 거라 우리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게 나눠서 상장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모회사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주주간 이해상충이라면은 이거를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키나 그냥 있는 자회사를 상장시키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모빌리티 뱅크페이 그 상장을 하게 됐을 때 그 카카오 주주들과 그 페이 주주들 뱅크 주주들의 이해상충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모회사 디스카운트는 꼭 물적 분할이 문제가 아니라 계열사 동시상장에서 발생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카카오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자회사 상장은 계속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흔적을 좀 모빌리티다 엔터테인먼트다 이런 애들 말이죠. 예예. 예. 그리고 그 피코마라고 일본에 있는 웹툰 회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웹툰의 일본 버전이 피코마예요. 이거는 12월부터 상장 준비하겠다. 작년 12월에 상장 준비하겠다고 일본에서 선언을 했어요. 일본에서. 예, 일본에서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좀 이렇게 악재로서 또 이렇게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계속 상장 추진을 할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예전에 네이버가 네이버 라인을 일본 증시에다 상장을 시켰었거든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 제가 그거 좀 준비하셨던 분하고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때 네. 일본 거래소에서는 뭐라 그러대? 그랬더니 그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니네가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해서 네. 이게 한국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였다라고 그랬고 결국은 그 라인은 이번에 제트홀딩스로 합병이 되면서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상장된 회사가 이제 네이버밖에 없고 그 카카오는 한 얘기를 보면은 카카오 본사는 그 톡비즈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어서 본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부를 물적 분할할 생각은 없다 이 얘기는 했거든요. 난리 나겠지. 예. 근데 그 나머지 부분들 모빌리티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데 상장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오히려 상장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좀 소나기만 좀 피하겠다 이거죠. 아니 여러... 지분 이런 거 아니에요? 카카오가 여러분 아까 얘기한 엔터나 뭐 모빌리티나 뭐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갖고 있으면 이게 지분율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갖고 있으면 오롯이 카카오 주주가 이 부가가치를 상당 부분 누리게 돼 있는데 예. 이걸 상장을 하는 순간에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똑같이 희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적 분할로 상장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지. 자회사 상장이나 저는 이해상충 측면에서는 같다고 보는데 네. 근데 제가 여전히 그 모회사 디스카운트의 진짜 본질이 뭔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1년 넘게 취재를 했는데도 아직 결론을 못 내렸는데 모회사나 지주회사? 예. 네.
근데 어쨌든 이해상충 문제가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 그러면 이 부분은 해소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표현의 문제인데요. 카카오에서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카카오 공동체. 그 계열사들을 얘기하고 뭐, 근데 이게 주주면 주주고 계열사면 계열사지 이게 공동체가 뭘까? 이게 공동체? 예. 카카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뭐 계열사를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그룹마다 있잖아요. 그런 파이낸셜에 대한 그 워딩 그거를 다 창조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열사라는 말이 주는 어떤 부정적인, 그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SK그룹 뭐라 그래? 멤버사라고. 멤버사라고. 멤버사. 예. 근데 뭐 실제로 멤버사나 계열사나 똑같은 기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열사라고 하면은 이제 회장 지시에 따르는 종속회사로 보인다. 그러니까 네. 계열사의 독립성을 부각하기 위한 측면에서 공동체라든지 멤버사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다음 수순들을 보면은 꼭 그렇게 공동체나 멤버사를 주장하는 그 기업들은 그 자회사를 통해서 자금 유치를 따로 해요. 주주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따로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그 묘한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 권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체라든지 멤버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SK 같은 경우도 지금 멤버사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멤버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SK 그 지주사나 일종의 투자회사 사모펀드 같은 느낌으로 이거를 뭐 자회사를 갑자기 투자를 했다가 성장을 시켜서 매각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의 그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키워서 판다는 거 자체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물적 분할로 상장, 자회 상장 요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좀 가게 되거든요. 그럼 SK 같은 경우에 컨셉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으면 발굴을 해서 사서 SK 그룹이라는 플랫폼, 이게 카카오는 모바일 플랫폼을 얘기한다면은 SK는 사업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너지를 내서 많이 키워서 매각을 하겠다. 요건데 이게 지금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우리나라 현재 기준으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회사 아무리 키워갖고 팔아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모회사의 주가가 안 올라요. 뭐 그러겠죠. 예, 그러면은 SK 그룹은 아예 파이낸셜 스토리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K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는 지금 있었던 이게 좋은 회사를 발굴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들과의 시너지를 내서 성장을 시키고 이걸 매각함으로써 모회사의 기업가치를 올리는 게 SK 파이낸셜 스토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게 20조짜리 140조 만들겠다는 건 이런 로직을 기반으로 해요. 이런 논리를. 근데 그렇게 해서 주가가 안 오른다 그러면은 SK 지주가 가지고 있는 파이낸셜 스토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아예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에 배당금은 많이 올렸어요. 네. SK. 그러니까 많이 올렸더라고. 예, 네, 그래서 중간 배당 1,500원 포함해서 한 8,000원 정도 배당을 하기로 했는데 시가 배당률이 무려 3.5%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원론적으로 뭔가 기업이 돈을 벌고 성장을 하는 것에 대한 과실이 주주들한테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자기들이 투자회사고 뭔가 투자를 잘함으로써 자신들이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서 번 돈을 그냥 좀 어느 정도는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이렇게 SES 같은 애들 상장, SES 그 배터리 회사입니다. 네. 근데 상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내가 얼마에 투자했는데 지금 얼마 됐어요.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뭔가 이게 투자회사로서의 엑시스를 해서 뭔가 큰 돈을 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좀 특별 배당 같은 거를 좀 하면서 여기에 그 주주들도 아 지금 SK가 이런 걸 투자했으니까 이런 거에서 큰 돈을 벌게 되면 나한테도 좀 이익이 되겠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큰 돈 벌어가지고 이제 하면은 성과급 지난해 4분기에 일회성 비용으로 그 자기네 컨센서스 대비 하회한 기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벌었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성과급 잔치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이게 그 배당은 사실 일정하게 좀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뭐 일회성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일회성 수익에 대해서 특별 배당 같은 거를 좀 해주면 어떨까? 일회성 손실 크게 나면은 배당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손실 나면 안 하고 크게 나면
자기네들이 그냥 뭐 추가 안 하고.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SK 이노인데 SK 이노 같은 경우에 그 정유 회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돈 벌 잘 벌 때는 배당을 따박따박 잘 주긴 줬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 정유주가 조금 안 좋다 그래가지고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배당을 또 이게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이게 자기네 배터리에도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막 그랬다고 배당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SK 이노 이사회에서 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주주들 안 그래도 SK IET 분할 상장했지, SK 온 분할했지 때문에 이게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 배당 안 하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사회가 그 안건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0.01주의 현물 배당, 뭐 돈이 없다면 주식이라도 좀 배당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당 0.11주를 배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에 뭐 예전에는 뭐 저기 있잖아요. 뭐 위에서 다 결정하면은 다 따라서 거수기만 하고 막 그러던. 그거는 굉장히 좀 잘 변한 거네. 왜냐면 잘 변한 거죠. 그 이사회라는 게 뭐 일부 사외이사 포함해서 예, 예. 사내이사들이 다수결로 했을 텐데, 아 그럼 안 된다라고 했던 게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부결시키고 그거는 또 되게 또 그러니까 이게 네. 아직 그 지배 구조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혼란인 네. 것 같아요. 아 그건 어쨌든 뭐 어떤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봐가지고 네. 제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되게 이사회의 독립성을 되게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인 거고 이게 그렇지 않은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정착돼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이제 SK 온에 대해서 상장을 못 시킨다 그러면 이제 프리 IPO를 통해서 다른 주주들을 모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파는 주식이 한 10% 정도 된대요 지분율로. 네. 근데 LG 엔솔은 그 IPO를 했는데 20%를 팔았거든요. 그러면 상장은 안 했는데 10%는 또 외부 중에서도 외국인 중심으로 판대요. SK 배터리를. 예. 그러면 야 그럴 거면은 그냥 IPO에서 국내 투자자들한테 파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뭔가 되게 정리되지 않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은 지금 좀 못할 거야 뭐 당분간은. 하면은 지금 LG 엔솔 같은 효과가 또 한번 온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공모주가 될 그 주식을 외국인들한테 먼저 10% 판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가 다시 경영권 분쟁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 박철원 상무 또 나왔죠. 네, 또 나왔어요. 이제 네. 회사 나갔으니까 상무는 아닌데 이번에 사실 저는 그 박철원 상무의 도전보다 네. 그 배당 얼마 줄까 이게 훨씬 더 관심이 좀 많이 가요. 이게 작년에 4,200원 배당을 했는데 보통주 기준 3%, 우선주 기준 7.8%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 경영권 분쟁이 좀 있어갖고 배당을 꽤 세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박철환 씨 쪽에서는 만원, 만천원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그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 분쟁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 금호석유 쪽에서 뭔가 그 주주들 달래를 기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어디야? 그 당기 순익 별도 기준 그 당기 순익의 한 20% 정도를 배당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20% 정도가 되면 얼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 재원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한 2조 정도를 벌었거든요. 연결 기준으로. 네. 2천억 배당. 네. 그러면은 20%면 4천억인데 4천억. 네. 이게 당기 순익 별도 기준이었으니까 그보다 조금 낮을 거고 그럼 한 1조 5천억 정도를 별도라고 친다면 20%면 3천억이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4,200원 줄 때 배당 총액이 1,158원이었거든요. 근데 3%였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3,000억을 배당 재원으로 하면은 한 2.5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뭐야? 6-7% 되는 거예요? 거의 한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00원에 한 시가 배당률 7% 8%? 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네. 그렇게까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준으로 보면 금호석유는 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잠깐 설명드리면은 박철환 씨가 원래 그 박 씨가의 둘째 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죠? 저 삼촌이랑. 박창구 회장. 박창구 회장이 손안의 삼촌이고. 넷째 작은 아버지고. 아버지 동생이고. 둘째 집 아들. 박정구? 누구 이름? 박정구 회장 아들. 아들이죠. 네. 둘째 집 아들이랑 넷째 작은 아버지랑 분쟁이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주주 제안을 발송했다 그러는데 뭐 배당이나 이사 선임 같은 안건 제안했을 걸로 보여요. 근데 굳이 지금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분 그러니까 개인 지분으로 보면은 박철환 씨가 지분이 제일 많긴 많아요. 개인으로만 따지면 예. 네. 이 박창구 회장이랑 아들 박준경 씨 지분이 뭐 6.7%, 7.1%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박철환 씨는 거의 한 10%
있거든요. 혼자? 예. 근데 네. 그것도 8.5긴 해요. 정확히 누나들 나눠줬는데 네. 여기서 이번에 사회이사 2명 안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사회가 10명이어서 이 두 명 바뀐다고 해서 박철환 씨가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빅 이벤트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오히려 좀 재밌게 보는 게 이게 박철환 씨가 자기 주식을 누나들한테 증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혼맥이 되게 좀 특이해요. 누나가 세 명이 있는데 네. 그 첫째 누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아들하고 결혼을 했고 그 둘째 누나는 그 한국철강이라고 키스코홀딩스 있어요. 네. 여기 최대 주주인 박세용 한국철강 대표랑 결혼을 했고 한국철강 있죠. 꽤 큰 회사잖아요. 네. 셋째 누나는 일진그룹 일진머티리얼즈 대표이사 일진그룹 장남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게 누나들 준 돈이 거의 한 천억 원어치 정도 되거든요. 주식이. 근데 왜 줬을까 누나들한테? 거기도 부자들인데. 그러니까 그럼 혹시 그쪽에 내용들하고 한번 내버리지 못할 돈인가? 그러니까 누나한테 이 정도 주고서 네. 우리 매형들이 좀 도와줄 수도 있나? 아직 지분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분명히 본인이 가진 주식은 다 합쳐봐야 10%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그 누나들한테 왜 주식을 나눠줬을까? 이 부분에서 이게 숨겨진 주식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고 그거를 방어하려면 주주 친화적인 뭔가 모습을 보여야 될 때. 금호석유가 약속한 내용들을 보면은 배당은 작년 거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은 더 주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그게 또 발표가 되면 뭐 기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딜이 하나 있는데 금호석유하고 OCI하고 작년 말에 315억 원 정도 주식 수합한 게 있어요. 네. 친환경 사업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둘이 우리는 동맹이야. 그래서 네 주식은 내가 사고 내 주식은 네가 사 이렇게 주식 바꾼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자사주로 있을 때는 의결권이 없어요. 근데 이걸 주식을 이렇게 수합을 하게 되면 의결권 생겨요? 서로 의결권을 행사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박철환 씨 쪽에서 그 자사주 교환 가처분 소송을 걸었어요. 그건 좀 그렇다. 네, 바꿔서 의결권 행사하는 거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다 그걸 했는데 그 부분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가 좀 관심이 좀 가요. 그 예전에 삼성물산이 자기 주식 그 KCC로 그렇죠. 자사주 넘기면서 의결권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벤트가 이번에 하나 있다는 게 조금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금호석유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포스코가 그 작년에 실적 8,000원 했었거든요. 포스코. 예. 네. 근데 올해 17,000원 배당하기로 했어요. 주당? 예. 와. 이게 그 전에 물론 중간 배당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합쳐서 17,000원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배로 늘었잖아요. 근데 이거 엄청 먹고 있어요. 왜요? 니네 원래 배당 성향이 그 배당 한 30% 정도 단기 순이익에 30% 배당한다 그러더니 왜 지금 한 19% 20%밖에 안 하냐? 아 그렇게 늘었는데도 아 배당 성향을 유지해라. 예. 아 워낙 이익이 많이 이익이 많이 났어요. 네. 근데 이게 2019년에 배당 성향이 43%, 2020년에 배당 성향이 38%였어요. 네. 근데 38% 배당 성향으로 배당한 게 8,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7,000원 배당하는데 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을 때는 주주들이 또 화나니까 배당 예. 성향을 올리고. 예. 예. 많을 때는 아예 많이 벌었으니까 예. 절대 금액으로 두 배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배당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이례적으로 배당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거는 사실 되게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보기 드물었던 약간 좀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꾸준하게 올려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많이 벌 때 많이 주고 조금 좋을 때 조금 주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준다고 해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지금 포스코를 통해서 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업들이 고민해야 될 거리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SK 케미칼도 지금 분쟁을 받고 있는데 여기가 안다자산운용이 개인투자자랑에서 한 1.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했어요. 하더라고요. 주주명부 열람 신청이라는 거는 자기가 우군을 모으려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서 누가 주주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다시 붙어보겠다 이런 건데 아 근데 이거 SK 케미칼도 이게 아픈 사연이 많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정프로님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 바사 예 바사 되게 네. 유명해잖아요. 네.
여기가 원래 SK 케미칼의 백신 사업부였어요. 아. 이거 물적 분할했어요. 네네네.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했는데 SK 바사는 시가총액이 20조고 그 회사의 주식을 68% 가지고 있는 SK 케미칼은 시가총액이 2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그 모회사 주주들이 화가 나겠죠. 아, 날 수밖에 아, 없죠.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주식 한 주도 안 줬잖아. 아, 모회사 주주들한테요? 네. 당연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아, 주주들이 진짜. 야 어차피 니네 주식 가지고 있어봐야 값어치 인정도 못 받는 거 뭐하러 68%나 갖고 있냐 50% 플러스 한 주 갖고 17% 차라리 팔아서 주주들 나눠줘라 나눠줘라 차라리 배당해라 이거를 그러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SK케미칼 1년 주가를 보니까 -50%예요 아이고야.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작년 12월에 유틸리티 사업부를 또 물적 분할을 했어요. 에? 케미칼이? 예. 그리고서 이게 자산 총계 기준으로는 존속법인이 2조 원이고 유틸리티는 그 에너지 하는 데거든요. 네. 친환경 에너지. 근데 그러니까 존속법인은 2조 원. 신설법인은 170억 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존속법인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근데 현금성 자산은 반반 나눠 가졌어요. 아. 그러면 또 자회사로 나눠 가져간 거 보면서 기존에 있는 주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SK 케미칼도 좀 분쟁의 여지가 있고 SK도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지배 구조를 가지고 뭔가 기업 가치를 올려보겠다라는 회사들이 이런 문제에 항상 봉착하게 되는데 지난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지분 팔아서 주가 엄청 떨어진 광주 신세계 얘기 네. 지난번에 상세하게 한번 드렸잖아요. 여기서 소액 주주 대표가 서한을 보냈는데 야, 뭐 어차피 이 회사 신세계 회사인데 그냥 차라리 100% 사라. 공개 매수하라라고 서한을 보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광주 신세계는 이번에 배당을 많이 늘렸어요. 아무래도 분쟁이 좀 있다 보니까 지난해 3,500원 했는데 올해 8,500원으로 올려가지고 두 배 넘게 올렸고요. 시가 배당률은 4.7% 정도 됩니다. 이게 배당 성향은 한 13% 정도가 작년이었는데 이번에 20% 이상으로 올리기로 하고 그러면서 배당 성향은 이번에는 2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 가지 얘기는 다 시간 관계상 못 드렸는데 아 최준철 대표님 얼마 전에 나오셨었죠. 네네네. 거기 한라홀딩스에 또 추가 지분 확보하고서 주주 환원 요구 제안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 단발성 그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배당이나 자사 조속도 중요하지만 네. 이거를 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 같은 거를 좀 만들으라고 주주 서한을 보내셨어요. 최준철 대표가? 예. 아 최준철 대표 그런 거 잘. 그렇게까지 막 잘 안 하는데 좀 그랬나 아, 보지. 한라하고는 그래도 관계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한라도 지금 시가배당률 4.2%로 괜찮아요. 근데 자회사가 이번에 당기순이익에 40% 그 배당한 거 보니까 배당은 좀 늘리려 그러는 것 같은데. 최준철 저 VIP가 그래도 잘 저 제일 성공한 게 그 메르츠잖아요. 메르츠. 거기랑 그 실패한 네? 데가 저기 현대백화점 그룹하고 그 메르츠는 싸웠는데. 메르츠는 계속 장기 투자하면서 어쨌든 빛을 본 거지. 예, 예. 그러니까 한라에는 한라랑도 좀 관계는 관계가 나빴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뭔가 요구하셨을 건데 그냥 그 주주환원 계획에 대해서 해달라 싸우고 정도. 그런다기보다는 거긴 또 이렇게 가서 잘 얘기하고 이렇게 같이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겠지. 예, 예. 그리고 뭐 몇 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네네네. 예, 예. 좀 왜, 어쨌든 계속 얘기 뭐 오시지 않았어요? 예, 뭐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예, 예, 예. 네. 오늘 BYC 얘기하려 그랬는데. BYC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BYC. 예. BYC가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8%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는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자본 총계가 4,5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2,800억 원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시총이 2,800억. 아 근데 자본 총계가 4,500억. 아, 자산 총계가 아니라 네. 자본 총계가 4,500억. 이게 그 얘기는 그 회사 그냥 청산하면은 두 배씩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1983년도 이후에 자산자 평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부동산이 엄청 많은 회사거든요. 아, BIC가. 근데 부동산 가치만 한 1조 원은 네. 넘을 거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2,800억밖에 안 되니까 네. 트러스톤 자산운용에서 8% 넘는 주식을 가지고서 경영 참여를 이번에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문원 씨라고 악구정 교주로 유명한 슈퍼개미 또 있거든요. 그분도 한 5.8% 정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회사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62.8%라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이런 주주들의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정말 지극히 저평가돼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BYC는 전형적인 그 한국의 상장된 가족 회사입니다. 되게
형용 모순이죠. 상장된 가족회사. 여기는 이게 얼마 전에 이 회장님 그 창업주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창업 때부터 우리 뭐 그 한국 사람들의 또 따뜻한 옷 뭐 내복 메리아스 이런 거에 그렇죠. 옛날에 백수메리 그거 엄청 났었지. 예, 백양 해야지 막 그러다가 네. 여기가 이제 아들한테 물려준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3세까지 저는 승계가 완료돼 있는 것 같은데 3세가 92년생이에요. 근데 92년생인데 이미 거의 승계가 다 마무리돼 있어요. 92년? 예. 상무인데 30살? 예. 가족회사 그 우리나라 코리아 가족회사의 느낌 그런 건데 근데 왜 상장하죠? 옛날에 상장한 거 그냥 내두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가치 보호를 그닥 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게 자산 재평가 자기는 자산 있는데 왜 굳이 재평가를 안 하겠어요. 이게 나중에 상속할 때 힘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3세까지 승계가 마무리되면 자산 재평가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런 류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테마주 중에 창업주 사망 테마주 있거든요. 근데 그 되게 저 표현 자체를 되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사망 테마. 이게 그 상속세 때문에 주가를 일부러 누르고 있는 기업들이 종종 있어요. BYC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사망하고 상속세가 마무리되면 이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게 코리아 가족 테마 같은 느낌이라 그러니까 또 자녀들은 아버지 그렇게 치면 뭐 그렇게 치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세도 3세도 다 유한하지. 어떻게 근데 죽을 때쯤에 테마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돌아가서 상속 끝나면은 이제 안 눌러도 되지 않냐. 네. 근데 그 92년생 자녀는 3명, 그 1남 2녀인데 자녀가 3명 다 캐나다 국적이에요. 네? 캐나다 국적. 아, 국적이? 예. 그러니까 한국의 그 가족 기업들 되게 알차게 회사 잘 꾸려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 중에 한 3세쯤 가면은 되게 부자고. 네. 그러면 기업 경영 방식은 옛날에 그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런 한국 스타일 그대로 고수하면서 애들은 또 외국에서 나가지고 캐나다 국적 약간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어서 BYC도 지금 3세까지 거의 다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주식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좀 오늘 아이템을 준비해봤어요. 네. ODT, 오너 데스 테마.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만 있을 만한 있을 법한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보니까 네. 구찌가에 막 경영권 분쟁 나고 막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상업펀드로 넘어가 다른 데로 넘어갔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서 지금 세계적인 회사 구찌가 됐다라는 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로레알도 그래요. 아 로레알. 네, 로레알도 네. 그 상속녀가 그 작가한테 주식을 다 줘가지고 소송하고 그랬었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염승환 기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내용 많이 취재해 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